에어온 미디어입니다. 드론 촬영과 항공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촬영 기법을 알려드리면요, 먼저 직진 촬영입니다. 피사체 쪽으로 드론이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이고요. 후진 촬영 기법으로 피사체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수평이동 촬영 기법으로 피사체를 놓고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상승비행 촬영 기법으로요, 피사체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촬영하는 방법이고요. 하강비행 촬영 기법으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피사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촬영 기법입니다. 어라운드 촬영 기법으로 피사체를 중심으로 놓고 터닝을 하면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POI 촬영 기법인데요. 보통 프레임이 적을 경우에는 기기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자동 기능이지만 프레임을 높게 하면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촬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스킬이 필요합니다. 로우 호버링 기법으로 피사체를 아래에 놓고 상공에서 피사체 주변을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아래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좀 어두운 감이 있어서 IFS를 조금 상승시켜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어라운드 호버링 방법으로요, 피사체를 아래에다 놓고 촬영을 하는데 점점 넓어지면서 주변의 환경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직진 비행 방법에서 피사체에 가서는 피사체를 아래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직진으로 촬영을 하면서 피사체를 위쪽으로 바라보는 촬영 기법입니다. 드론 촬영 시 가장 편리하면서도 효과가 높은 촬영 방법이죠. 버드아이입니다. 새가 날아가면서 바라볼 수 있는 풍경 같죠? 일반적으로 드론을 상공에서 선회 비행하면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위에도
응용된 굉장히 다양한 촬영 기법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